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버블스톰의 니드 포 스피드 카본 실황중계 4화 녹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어차피 영어니까 안내 문구는 이번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스톰의 니드 포 스피드 얘기했구나. 네, 얘기를 했고요. 4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쩌다가 1화 만에 머슬 쪽 보스를 처리를 해서 이제 저희는 액조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액조팀만큼은 한꺼번에 플레이 안하고 좀 나눠갖고 먹을 생각이에요. 이번에야말로 30분 플레이를 기준으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머슬카 보스를 죽이고 그놈의 그년의 차를 뺏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일단은 액조팀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그 저번에 못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레이스워 이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봐야 그 여러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뭘 좀 봤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도 벌고 이제 레이스워라고 해서 20명이 동시에 달리는 그런 스케일, 전작의 모스트 원티드 같은 경우는 겨우 자동차 4대가 동시에 달리는 게 고작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확실히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는 기술력의 발달이랄까,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이벤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 차가 티어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티어 1의 위력을 보지마. 티어 1의 저력. 티어 1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비키세요. 네, 일단은 가지고 있는 니트로를 다 빠서 네, 일단은 상위권들이 먼저 도망을 치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야 뭐 테크닉으로 승부할 수 있고, 역시 자동차가 여러 대나 되니까 프레임에 좀 많은 문제가 생기네요. 일단 여기 지름길이 있긴 한데 여기 지름길을 타는 게 좀 이상스럽고요. 확실히 자동차가 스펙에서 밀리는 게 좀 느껴진달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름길인가? 지름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잘 타시면 좋고요. 중간에 불이 치면 망하는 건데 다행히 저 친구는 망하고 저는 안 망했습니다. 좋아요. 이게 바로 테크닉이죠, 테크닉. 이런 식으로 해서 적들이 잘 쫓아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질세라 잘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속 230km밖에 안 나오는 차로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참 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 겁나게 누가 한 명 쫓아오고 있는데 지름길인 것 같아. 네, 탔습니다. 저 친구는 못 탔고요. 우와씨, 아무리 지름길이라고 해도 이렇게 라인 한번 잘못하면은 별 의미가 없죠. 올컨이 뛰었다. 여기서 약간 오른쪽에도 지름길이 하나 있었던 걸 기억을 하니까 그걸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여기는 팔자니까 바로 다시 지름길 들어가고요. 지름길이 비포장도로인 경우에는 이제 비포장도로에서 잘못 코너링하면 바로 속도가 박살이 나니까 될 수 있으면은 지름길을 탈 만한 실력이 없달까? 그러면은 애초에 지름길을 안 타는 게 답일 수도 있고요. 이 게임의 지름길은 지름길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몇몇 도움이 되는 지름길도 있긴 하지만 그 지름길을 타려면은 그 이 게임의 컨셉인 이 넓은 도로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름길을 타려다가 더 타임이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바퀴째 무사히 접어들었고요. 무사히 1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레이스워에는 크루를 못쓰게 만들어놨을지 그게 참 저는 궁금해요. 크루를 쓴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1번에도 지름길에 들어가시고 미끌미끌. 두 번째 바퀴에서는 AI들도 적극적으로 지름길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훨씬 빠릅니다. 절대적인 스펙은 제가 훨씬 뒤떨어지는데 이제 플레이어의 테크닉, 성능, 플레이어의 실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이를 벌려나가는 거죠. 네, 아주 제대로 달리고 있습니다만 으라차차차. 네, 아까보단 깔끔하게 나왔네요. 요, 또 뛰었다. 이렇게 카메라 워킹 나오는 게 좋아요. 이 카메라 워킹은
언더커버까지 있다가 프로스트리트 때 이제 약간 노선이 아니야 잘못 말했구나 프로스트리트에서 한번 없어졌다가 언더커버에서 한번 다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로 노선이 바뀌면서부터 이런 카메라 워킹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니드포스피드 시리즈 옛날에는 나오는 순서를 다 외웠었는데 왜냐면은 살아있는 역사였기 때문이죠. 니드포스피드 시리즈와 자라온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나온 시리즈들을 순서를 외우긴 외웠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흐리멍덩해지더라고요. 제가 언더그라운드 2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언더그라운드 1 했다가 모스트 원티드 카본 프로스트리트 언더커버 쉬프트 하퍼슈트 맞나? 하퍼슈트 쉬프트 2 모원 2012였나? 뭐 정확히 잘 모르겠네. 거기서부터 약간 뭔가 헷갈려졌어요. 네, 일단은 레이스 하나를 끝내봤고요. 이쪽 레이스 1은 굳이 플레이 안 해도 되겠죠? 뭐 이런 레이스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돈이 얼마가 있더라? 잠깐 돈 좀 살펴보고 올게요. 잘하면 자동차를 하나 새삥한 걸로 하나 장만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팔면 얼마 나오지? 셀카 아이씨 차 하나 더 가지고 오래요. 24만 잠깐만요. 돈이 24만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뭔가 새끈한 걸 하나 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밖으로 나가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머슬카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월드맵 가서 자동차 판매소가 여기죠. 점프. 네. 이제 얘가 이제 머스카 보스가 타고 다니는 차고요. 가속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위에 가속력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문제는 얘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티어트 튜너인데 얘는 튜너가 보스 차였죠. 이것도 좋고 얘는 머스탱 GT. 일단은 한번 머스카의 재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산 건가? 구입이 된 거예요? 내가 예스를 눌렀는지 노를 눌렀는데 됐다. 그 다음에 세이프하우스로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성능이죠. 성능 업그레이드를 깝니다. 얼마 빠져? 77만 6천원 빠지고요. 일단 RX8은 필요 없으니까 팔도록 하고요. 얼마가 나올까? 지금 8만 9천원이거든요. 8만 9천원인데 10만 1000원 됐다는 거는 만 얼마 줬다는 거네요. 참 업그레이드를 얼마나 박았는데 나쁜 새끼들. 이거 이거 퍼포먼스 업그레이드 했나? 아 했네요.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외형을 약간 꾸며야 돼요. 물론 외형을 꾸미는 게 성능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얘는 윙을 멋있는 거를 달아야 이제 근데 멋있는 게 없다. 윙을 멋있는 걸 달아야 좀 뭔가 좀 할만합니다. 탈만해요. 그래야 탈만합니다. 일단 됐고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필요 없고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의 성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자동차의 성능을 한번 알아보자. 드리프트는 지금 들이대면 안 될 것 같고 체크포인트가 쉬운 게 있으면 좋겠는데 스프린트, 스피드 트랩, 서킷 체크포인트 한번 걸리겠습니다. 머슬카의 매력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이 게임 머슬카를 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얘 가속력 보세요. 네 가속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은 이렇습니다. 미쳐버려. 네, 코너링이 아주 개박살 났는데요. 야 큰일 났다. 난 잘못된 선택을 한 걸지도 몰라. 근데 이게 가속력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코너링 드리프트 같은 거 해주시고 네 요게 문제입니다. 이 차 머슬카는 하지만 이게 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이 야스 미쳤다. 이렇기 때문에 이 니드포스피드 카본의 그 넓은 도로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만약에 튜너로도 간신히 도는 코너 이런 코너 같은 경우는 머슬카로는 절대 돌지를 못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완전 이런 코너 같은 경우도 튜너는 그냥 갈 텐데
머슬카는 굳이 드리프트로 가죠. 똥꼬집 오지고요. 대신에 가속력을 보시면 머슬카가 왜 머슬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괜히 바꿨다는 생각이 막 절로 들어요. 그냥 튜너로 1편단심 튜너로 대동 단결할 거라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조작하는 게 훨씬 더 힘드네요. 여기에 지름길 하나 있고요. 야, 얘는 뭐만 하면 미끄러지네.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가 멈추질 않습니다. 비켜라. 일반적으로 가속을 해도 빠르니까 니트로는 그냥 자세 잡는 용도로만 쓰고요. 그 저의 컨트롤로 승부를 봐야겠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여기 지름길 하나 있는데 저거 너무 격렬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안 탑니다. 이거를 조금 튜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니트로를 조금씩 빼면서 자주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미끄러졌을 때 가속을 좀 가속이래 자세 잡는 걸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라 차차차차차. 엑조틱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면 이제 굳이 따지면 말이죠 새 클래스 중에 가장 시뮬레이션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머슬만큼 오바스럽지도 않고 튜너만큼 아케이드스럽지도 않는 그야말로 오 마이 갓 뭐 그런 매력이 있는 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엑조틱을 가장 싫어한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 또 직접 타보면 또 느낌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지는 엑조틱으로 갈아탈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돈을 많이 줘요? 2만원 주는데 엑조틱 한번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일단 보스의 시선을 끌었으니까 보스가 나와서 인사를 한번 해줄 겁니다. 네, 이 친구는 아마 에스턴 마틴을 타고 있다고 기억을 하는데 에스턴 마틴. So, 안녕. How long did it take you to spend all that money you took from me? 네, 나한테 뺏어간 돈을 다 써버리는데 얼마가 들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 딴에는 피해자다 이거죠. 주인공은 자기네 돈을 뺏어간 도둑놈이고 도둑놈. 얘 이름은 울프입니다. 울프. 얘 같은 경우도 3D 모델링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TFK 머리 스타일 보세요. 머리 떡진 거. 크. 이때 니드포 스피드는 이런 캐릭터성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요즘 니드포는 뭐 말을 맙시다. 네, 아무튼간에 저 친구의 주목을 끌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과연 드리프트를 머스크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든 될 겁니다. 설마 못 끼겠어요? 뭐 제작자가 게임을 그렇게 개판으로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우와! 야, 씨. 야, 얘 더럽게 미끄러지네. 씨. 그냥 휘면 미끄러지네요. 우와. 너무 미끄러져서 오히려 드리프트하기가 힘들어요. 살짝 미끄러져야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너무 미끄러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플레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톡톡톡. 오! 부딪힌다. 네, 지금 콤보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곡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드리프트를 유지하면 저 곱하기가 늘어나고요. 이런 일반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드리프트 하는 방향을 바꿀 때마다 곱하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둘이 좀 성능이래. 둘이 좀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어차피 협곡 레이스는 부딪히지 않는 게 장땡인 거라서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6 됐다. 일단 무사히 클리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떻게든 그 플레이하는 요령을 익혔습니다. 더 꺾어. 오! 네, 이런 식으로요. 꺾고 다시 한번 꺾고. 콤보가 빨리 끊기네. 왼쪽 오른쪽 뜨아! 휴. 어우 살 떨려. 곱하기 6, 7, 6, 42. 다행히 부딪히기 전에 점수가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돌고 돌려라. 속도가 덜 나서 이거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은 그 속도 올라가는 색깔이 파란색이 돼야 되는데 속도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계속 주황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 뺏었고, 무슨 차? 아니, 무슨 부품? 트랜스미션 티어 2 프로 끼우러 갑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좀 뭔가 탈만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플레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까먹었다. 니트로 가서 전부 다 듀레이션,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됐고, 들어가서 카트 2만원 빼시고, 돈이 빨리 벌리니까 운용을 할 수가 있네요. 이 제가 그 뛰어넘었던 이벤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이 주진 않는구나, 많이 주네. 15,000원 주고 18,000원 주고 이러니까 이 게임을 이제 하나하나 진득히 쫙 플레이를 하면은 아마 돈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부품을 풀어주는 이벤트를 찾아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바디키트 필요 없는데, 얘가 니트로 프로거든요? 프로 아니면 레이스인데, 티어도 프로. 이게 필요하니까 구하러 가봅시다. 그래, 티어3로 올라가려면 돈을 좀 축적을 해둬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괜히 차를 바꿨나봐. 그리고 이거 우리 편 있죠? 스카우터 있죠? 스카우터 있으니까 별 부담 없이 플레이하면 되겠죠? 앞으로 튀어나가! 튀어나가! 아, 튀어나가라고. 아우 저 병! 아우 씨! 뭐긴 뭐야 너의 병. 아우 진짜 저걸 그냥, 나 너를 믿은 게, 내가 너 믿은 게 봐서 잘못이지. 뛰어! 아니 뛰라고! 머슬의 위력을 보여줍시다. 굿잡은 개뿌리 굿잡이에요. 아씨 뒤진다. 야 큰일났다. 뒤진다. 완전 뒤집니다. 근데 그래도 이기네요. 역시 머슬카의 위력입니다. 냈다. 튀었다 갔다 됐다. 저의 승리가 확고해졌습니다. 이 게임 밸런스, 스카우터 밸런스 개 막창이고요. 아 분명히 튜너링을 좀 니트로 쪽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달지? 불만이 왔네. 네, 역시 스카우터가 살아 있습니다. 지름길을 못 탔고요. 경찰이다. 아이고 이런, 잡혔네. 비키시게. 님들도 같이 달리실래요? 머슬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영어에 손을 놓아서 완전 별세계예요. 차라리 일본어만 좀 들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영어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비켜 이 자식들아! 비켜 이 자식들아! 경찰 한 명 잡았고요. 두 명 조졌고요. 아이고 나의 실수. 후 뛴다! 같이 뛴다. 아주 나라 문제예요. 아! 여기 지름길 하나 있는데 과감하게 타겠습니다. 아우! 이래서 과감하게 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 개! 오늘 한번 해보자 이거지. 으차차. 그래도 튜너할 땐 잘 박지는 않았는데 머슬카 달리니까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괜찮습니다. 이기면 장땡이기 때문에. 아우 라인 잡는 거 봐라.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머슬카 같은 경우는 코너링을 거의 예측샷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끄러지는 게 얼마나 미끄러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예측샷으로 미끄러져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머스카가 가장 플레이하기 매력 있는 차이긴 하지만 그만큼 난이도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머스카를 타는 것을 굉장히 비추합니다.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죠. 경찰 추격전한다. 비켜. 저 박으러 가야지. 아! 비켜 자식들아. 설마 누구랑 부딪히진 않겠지. 네, 쫓아오는 친구를 가볍게 조지고요.
이 추격전 브레이커가 좀 여러 개 있었으면 이거를 이 게임 추격전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쿨다운 들어갔습니다. 여기 숨을 만한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없음 말고 그냥 기다리죠. 나는 드라이브 한다. 아이고 이런 저 길이 아니구만. 나간다 나간다. 네, 이런 식으로 경찰 추격전 존재감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니트로 구했죠? 아이고 공격당하네. 개무시합니다. 뺏겼을까요? 아직 안 뺏겼네요. 여기 한 군데 레이스와 한 군데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 뺏겼습니다. 일단은 니트로를 업그레이드를 하러 가보죠. 니트로. 니트로하고 같이 풀리는 거 있지 않나? 아, 타이어도 풀렸네요. 타이어를 아예 드리프트로 밀어버릴지 아니면 그나마 그립으로 바꿀지. 일단 얘를 그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얘는 듀레이션에 밀고 됐습니다. 금세 돈이 많이 모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튜너로 갈아타고 싶은데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 지금까지 머스카를 타는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이번 보스는 머스카로 상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공레이스에서 문제가 되면은 뭐 그때 갈아타도 늦지는 않을 거예요. 가자! 우리에겐 스카우터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고전 머슬카 생긴 거를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건 아닌데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전 머슬카만의 매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굳이 저거를 찾아서 타고 다니진 않아요. 특히나 이 머슬카라는 게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에서는 거의 고자나 다름없는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별로 즐겨 타는 차는 아닙니다. 일단 튜너가 아 튜너래 스카우터가 열심히 달려주니까 저는 그냥 생생만 내겠습니다. 아! 야! 잠깐만! 타이어구나! 타이어! 조작감이 좀 달라졌어요. 잘 안 미끄러집니다. 엄청 안 미끄러져요. 이 정도면 탈만 하겠는데? 아닌가? 아니야, 이 정도면 탈만 할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제 성능으로, 제 실력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경찰 나오네? 왜 이러지? 요렇게, 아이고 이런. 야, 역시 머슬카의 코너링 속도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거의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자기 자세가. 네,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타이어가 좋아서 금방 제자리를 찾습니다. 근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어색하게 자세가 돌아오거든요.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으로 돌아오는 건지. 타이어는 다시 갈아끼우러 가야겠습니다. 경찰 무전은 좀 들려왔는데 경찰이 나오진 않네요. 오른쪽, 아니 오른쪽이래. 왼쪽 푸시 됐습니다. 210km. 네, 끝났고요. 이거 끝내자마자 바로 돌아가서 저 시기 뭐 시갱이야 저 그거 니트로 갈아 끼우고 오겠습니다. 어, 브레이크도 풀렸네. 브레이크 끼우고 니트로를, 아니 니트로 자동차 바퀴를 다시 중간 상태로 돌려놓고. 왜 쫄리냐? 쫄리면 뒤지시는지. 어, 쫄려서 뒤지네요. 왜? I think you're mistaken. This area is for serious drivers, not thieves and cowards. 이 도로는 겁쟁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들은 단어가 coward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영어를 3년 놓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퍼포먼스 일단 브레이크 끼고 니트로, 아니 니트로 왜 자꾸 니트로라고 하지? 타이어를 중간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제가 원하는,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성능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역 하나만 더 먹고 그만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판이야말로 30분 플레이를 하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 잡죠. 협곡 드리프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개조지는지 직접 부딪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한 번쯤 즐겨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두둥. 자, 두렵다. 나의 절제된 힘이 두렵다. 간다! 으아! 무서워! 브레이크 밟으면서, 으라, 에이콩! 네, 벌써부터 느낌이 좋지 않네요. 요렇게 돌고, 으으! 괜찮아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게임은 드리프트하다가 벽에 부딪혀도 그 점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됐다 됐다 됐다.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는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리프트 한 번에 으라 차차차차차차차 으아 됐고요. 여기서도 깊게 한번 돌아주 아이고 아이고 깊게 한번 돌아주셔야 되는데 망했네요. 봅시다. 난 돌았어. 우와 뭐야 이거. 60프레임 30프레임 아이고 또 부딪혔네. 점수가 어떻게 됐죠? 24,000점. 적들도 어지간히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같진 않네요. 이야 오이쿠 이런 망했다. 저러다가 점수 한 번에 팍 올라가죠 쟤네들은. 지금까지 노미스로 플레이를 했다는 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야 근데 진짜 협곡 드리프트는 머슬카로는 정말 안되겠네. 정말 안되겠습니다. 아! 개쌈충. 그래도 1등은 한다. 왜냐면 적들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아 이런 젠장. 아 제작사 갈고 싶다. 아 갈렸지? 이거 만든 제작사인 블랙박스는 아마 그 시체도 안 남고 갈렸을 겁니다. 지금 니드풀을 먹여 살리는 거는 그 저거죠. 저 친구들 크라이테리온 애들인데 걔네들은 그 번아웃 만들던 버릇을 안 고쳐서 니드풀 스피드를 점점 번아웃처럼 만들고 있어요. 됐다. 4만 점으로 1등 했습니다. 뭐 공짜로 먹었다는 느낌이네요. 또 공격당하는데 개무시하시고요. 다음에는 스프린트, 둘 다 스프린트인데 얘는 바디 비닐, 얘는 휠. 둘 다 어차피 외형 부품이네요. 성능 부품은 아니고. 성능 부품 다 어디가 있는 거야? 바디 키트, 터보. 이 같은 경우는 비닐 필요 없고요. 윈도우 틴트, 후드, 서스펜션. 그러면은 이거 뭐야? 드리프트야? 서킷인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성능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터보 어딨냐? 터보 어디 갔지? 너였냐? 아 여기 있다. 이번 시간에 그 성능 업그레이드 부품 다 풀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X 카본인데 왜 X일까요? 왜 X를 컨셉으로 잡았을까? 레이싱 게임뿐만이 아니라 그 게임에서 어떤 도형이 컨셉이 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더트3 같은 경우에는 정사면체를 컨셉으로 했고요. 그 보이즈라는 리듬 게임은 마른 목, 그리고 슈퍼헥사곤이라는 리듬 게임도 육각형을 모델로 했었죠. 뭐 지금 당장 말해보라면 생각나는 게 그 정도밖에 없는데 아무튼간에 그 자기네 게임의 컨셉을 뭔가 특정한 모양으로 잡는 것은 뭐 그다지 드문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난 드리프트를 치고 온 위대한 실력 소유자다. 너희들 따위에게 질 수 없지. 난 드리프트 깨고 왔다고. 비켜라 이 자식아. 네 됐습니다. 이게 바로 머슬카의 힘입니다. 이렇게 대충 게임에도 순위가 갈릴 수 있는 게임이에요. 으라 차차차차차차차차차. 봤어. 나도 지는 길 보긴 봤는데 안 탔어. 일부러 저걸 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네 라인을 예측해서 그리는 재미.
레이싱 게임의 재미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도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달리는 재미랄까? 그런 걸 놓칠 수가 없죠. 으라 차차차차 또 경찰 무전 들려오네요.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경찰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다 언제 나타나는 거야? 푸시 푸시. 아, 스포츠 비클 오렌지 스포츠카라고 지금 저를 타겟으로 잡았는데 경찰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경주를 70% 진행을 했고 30%만 버티면 경찰 안 보고 끝낼 수 있는데 그 전에 나올 것 같아 왠지. 더 빨리 달려 유미. 유미짱. 저기 지름길이 보이는데, 아 지름길이 아니구나. 지름길이 아니었네. 아! 야, 직선에서도 부딪히는 어색한 위험. 아우 캣. Shut the fuck. 그래. 네. Close, close, come on. 됐습니다. 무사히 1등 컨버지였고요. 이걸로 터보 구했죠? 터보를 구했고 돌아가서 터보 끼우고 옵니다. 이 차에다 터보를 끼우면 더 막창 될 것 같은데. 퍼포먼스, 옵티마이즈, 쇼핑카드 들어가면 터보가 있을 거예요. 터보! 터보 어디 갔어? 퍼포먼스. 아! 슈퍼차저! 아! 이미 프로를 끼우고 있어서 의미가 없었네요. 터보가 아니고 슈퍼차저인데 버려. 저 이벤트 괜히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후드 말고 서스펜션. 서스펜션 부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뿡. 네, 우리 크루가 있는 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크루 간다. 뿅 간다. 비켜. 이번엔 내가 크루를 이겨버리겠어. 하하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크루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실력은 실력이래. 성능은 머슬카밖에 안 나올 겁니다. 비켜! 뭐 하는 거야 대체? 네. 코너에서 속도를 100km까지 줄여도. 아이쿠 이런. 지금 일부러 스카우터를 켜놓고 있는데 저 보세요. 스카우터를 켜놓고 있으면 이제 저를 안내한다는 느낌으로 저보다 살짝만 약간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우터를 끄고 아예 그냥 제 앞으로 휙 날아가도록 냅두는 게 훨씬 더 게임 플레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은 제가 속도가 많이 붙어갖고 저 친구랑 막상 막하러 달리고 있는데 언젠가 저 친구가 따라잡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제 곁에 스쳐 지나갈 겁니다. 또 경찰이네요. 우와! 디테일은 무슨 디테일. 됐다. 점프. 힝. 사람 살류. 확. 드리프트. 지름길이다. 뭔가 지름길 같은 걸 탔다. 으. 카운터 매기기 겁나 힘드네요. 이 게임은 드리프트 하면서도 카운터 안 매기는데 왜 이 머슬카는 모든 코너마다 다 카운터를 쳐야 되는 거야? 으라차차차. 이렇게 라인을 잡으면 좋지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측샷. 이 정도 코너라면 이 정도에서 핸들을 꺾어야 자세를 잡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줘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경찰 소리는 들리긴 들렸는데 아마 블러프였던 것 같아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여기서 80km까지 줄이고. 아니다. 더. 네. 가속은 굳이 니트로 안 쳐도 충분히 먹혀 들어가니까 니트로는 자세 잡는 용도로만 칙칙칙 쓰고 저는 이렇게 달리는 거에다 집중을 합니다. 어! 잘했어. 괜찮아. 힝! 이거 협곡 가면 뒤진다 이제. 협곡 가면은 니트로도 없는데 어떡하냐. 빨리 튠으로 바꾸든가 해야지.
아니야, 이번에 바꿀 거면 엑조틱으로 바꿔야죠. 기왕이면은 이 실황 중계 정주행 플레이를 하면서 모든 클래스에 대한 모든 특징을 뭐 잡아보고 싶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개! 꺾어! 엑셀 엑셀! 왜 자꾸 레프트 레프트 하는 거야? 왼쪽에 뭐 있나? 적들이 왼쪽에서 추월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 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개 안돼! 아 이걸 말씀을 들었나 모르겠는데 아, 안 한 것 같아요.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게임에도 그 전작의 스피드 브레이커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이 게임은 뭐 추격전 같은 게 격렬하지도 않고 충분히 맵 넓이도 넓기 때문에 맵 넓이래 도로 넓이도 넓기 때문에 굳이 스피드 브레이커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전에 무의식 중에 눌렀네요. 네, 일단 클리어 했고요. 됐습니다. 휴! 서스펜션 풀렸고 일단은 세이프하우스로 가서 서스펜션을 끼고 마지막으로 남쪽에 있는 레이스원을 플레이하고 이 게임을 종료를 할까 합니다. 버스, 옵티마이즈, 옵티마이즈. 얘도 풀린 거야? 에이, 의미가 없네. 네. 이미 제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끝났네요. 돈이 얼마 있지? 16만 7천원 모았습니다. 16만 7천원. 엑셀러레이션. 가속이 거의 최고 속도인데 이걸로 레이스 월을 즐기면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남쪽이 머슬카 구역이었으니까 저의 머슬카가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매니징 크루. 크루를 조종하는 법.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1등을 해준다. 참 고맙네요. 짜가장 짜가장 짱짱. 스크린샷을 찍어가 봅시다. 적당히 그 썸네일로 쓸만한 멋있는 영상을 만들 멋있는 스샷을 찍어야 돼요. 너로 정했다. 너로 너무 못생겼는데? 간다. 이번엔 크루 없이 진정한 저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이씨 머스카를 막아서? 감히? 이놈들을 보러세? 이놈들 보소. 비케라 머스카의 위력을 보여주마. 이야 프레임이 개박살납니다. 비켜! 됐다. 순식간에 3위로 올라왔고요. 이는 원래 머슬카 구역이니까 부담없이 코너링을 질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의 실수. 으라차차차차차차. 저놈은 엑조틱입니다. 딱 보니까 포르쉐 같은데 저 염치없는 엉덩이 모습은 포르쉐. 됐습니다. 1등 거머쥐였고요. 이제 뭐 지키는 일만 남았는데 270까지 가네 이 차. 290. 290 뜨는구나 이 차가. 저는 이 게임에서 300km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맵이 코스가 넓긴 넓지만 대신에 길지가 않아서 그 차의 풀파워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속 300km를 내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방금 전 꼬락소리를 보니까 300km도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지름길이 막혀있네요. 자식들 열심히 따라와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왜야 오른쪽 왼쪽 비틀 오른쪽 비틀. 아이쿠 싸 호랑나비. 하 한 마리가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진짜 이게 바로 머스카의 매력이죠. 이 말 안 듣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기분 그대로의 의미일 겁니다. 머스카라는 게 각종 뭐 패스트 앤 퓨리어스 분노의 질주 시리즈 영화에서도 엄청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만큼 남자를 상징하는 차라고 해야 될까. 저는 별로 마음에 드는 차는 아니지만 이름 말씀드렸다시피 또 카몬 플레이하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클래스가 머스카이기도 해서 히잉. 네, 두 바퀴째 들어갔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2분 걸리네요. 예측샷!
얘도 예측샷 자세 잡고 세 번째 예측샷 라인을 잡아 아아 펑 괜찮습니다. 적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저를 따라오느라고. 왼쪽 비틀 오른쪽 비틀 지금 제가 패드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유감인데 지금 엄청나게 워킹이래 코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겁나게 292가 한계였나? 292 292에서 더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오른쪽 비틀 왼쪽 비틀 한 번 더 오른쪽 비틀 왼쪽 코너링 돌 때 스피드 브레이크를 쳐주면 별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은 스피드 브레이크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아주시면서 아예 이렇게 드리프트로 쫙 걸어가주시고 야 가속력 봐라 그래 이게 가속력이 좋으면 좋은데 문제는 협곡 레이스에서는 보스 협곡 레이스에서는 니트로가 없단 얘기지. 니트로를 쓸 만큼 공간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으아 진짜 아이고 막창이다. 라인을 거의 개차반으로 그렸습니다. 됐습니다. 59 2분인데 시간상으로 따지면 벌써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있네요. 이 코너 돌고 코너 두 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코너 깊이 들어가고 와 안 멈춘다. 차가 안 멈춰요. 여기 지름길 타시면 바로 엔딩이래. 이 레이스를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프! 히잉! 꽈짜장!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플레이를 하다가 보스를 잡고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라는 게 이 마지막 지역, 이 마지막 빨간색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새 구역 잡고 보스 잡고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마지막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